자, 반갑습니다. 휴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바깥에 나온 이유가 뭐냐, 요번 주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물론 미세먼지가 좀 쩔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이제는 야외 촬영이 조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신비아파트 귀신 같은 경우에 이제 부스에서만 잡기가 좀 지겨워가지고 오늘은 뭐 포켓몬 고마냥 바깥에서 한번 또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저번에 병원에서도 한번 잡아봤고, 그리고 서울 수에서도 닭목기 열심히 한번 잡아봤죠. 그래서 오늘 장소는 바로 짜잔, 보이십니까?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왔어요. 여기 동물원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동물원에서 과연 어떤 귀신이 잡힐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Let's go. 자, 보자 보자. 여기 분명히 동물들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현재 위치 이쪽이고, 쭉 돌아보면서 오늘 핫플레이스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빰빰빰. 오. 오. 자, 제가 알기로 이 어린이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과연 이 동물원에서는 어떤 귀신들 잡힐지 한번 보자고요. 오. 오. 자, 어디부터 둘러볼까요? 일단 바로 앞에 첫 번째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짜잔. 일단 첫 번째 원숭이 왔는데, 이게 무슨 원숭이죠? 아누비스 개코 원숭이라고 써져 있네요. 특징으로는 코가 개같이 돌출되어 있고, 손발이 짧아요. 일단 코가 굉장히 길게 뻗어 있네요.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원숭이 구간에서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잡아봅시다. 네. 일단 개코 원숭이 앞에서 잡는 귀신이거든요? 자, 뭐야? 아니, 뭐 시작부터 골목이냐? 너네들 여기서도 출석할래? 어? 일단은 첫 번째 개코 원숭이 구간에서는 시작부터 완전 그냥 출석 흐름 잡혀버렸어요. 일단 지금 만나야 될 동물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한번 이동해 봅시다.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꼬마 동물 마을? 오케이,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아닌가?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다. 여기가 아니고 저 뒤쪽이었어요. 네, 여기는 뭔 동물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오리랑 닭. 미니말이죠, 미니말. 약간 뭐가? 인형 같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너무 커요, 근데요? 그러면은 이 미니말 구간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너 누구니? 보자. 아니, 얜 또 어딨어? 아니, 뭔 귀신이길래 이렇게 숨겨놨을까요?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아하! 이거 우리 미니만한테 먹이 주려고 나왔나 본데요? 예. 좋아. 자, 먹어. 맛있게 먹어. 미니마라, 먹어. 아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먹어요. 그래. 얘 그냥 먹어가지고 다시는 출석 못하게 해줘, 제발. 오케이, 일단은 미니말 깔끔하게 받고. 세상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은 듯한 표정 아닙니까? 천자 그 자체. 염소야, 내가 한 마리만 잡고 갈게. 자, 염소에서는 어떤 게 나올까요, 또? 귀여운 댕댕이가 나와버렸네. 이거 뭔가 약간 뭐 라바나브 나오고 약간 댕댕이 나오는 거 보니까 때마침 이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잘 나오는 느낌입니다, 뭔가. 연서띠 안녕. 자, 다음 또 갑시다. 여기 또 뭔가 사람들 많이 몰려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미어캣. 너무 커요. 너무 귀엽게 서 있고.
앉아서 되게 묘하게 앉아있네. 아 여기 얘네 뭐 있는 거 봐요. 어떻게 내 침장. 자 이번 친구 다음 친구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름이 왈라루. 왈라루라는 동물입니다. 짜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커엽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왈라루 근처에서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서 또 S급 뜨면 대박이긴 하죠. 뭐 줄 거야? 자 얘들아 우리 눈치껏 좀 추석은 좀 자제하고. 누구십니까? 누군가요? 아 이거 밖이라서 더 안 보여. 찾기 왜 이렇게 힘드냐? 밤막이야. 인형 뽑기가 아니라 너를 뽑아버리기 전에 빨리 들어가. 이거 이런 거 심장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데 이거? 너무 귀엽잖아, 진짜로. 아까 보니까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 안녕. 인사해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해줘. 오, 너무 잘 뛰는 거 아니야 이거? 뛰어? 오. 여기 말고 여기. 네? 점프력 장난 아니고. 우와. 하이, 유하. 자 여기서 한 마리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에서는 또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너무 조용히 잘 있는 거 아니야 얘? 누구야? 누구신가요? 오케이. 아. 야, 똥파리. 꼭 여기서까지 우리 얼굴 봐야겠어? 오늘 약간 뭐랄까 단체로 약간 현장 학습 온 기분이네요. 또 여기 동물원으로 현장 학습 온 것 같아. 안녕. 잘 있어. 예. 일단은 귀여운 친구도 한번 살펴봤고 다음 목적지로 가봅시다. 맹수마을. 여기에서 뭔가 굉장히 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S급을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딱 봐도 뭔가 되게 거대해 보이죠? 여기는 진짜 동물원 느낌 나네요. 예. 아 여기는 코끼리 있는 구간이구나. 맞네. 아시아 코끼리. 몸무게가 3에서 8톤이네요 야. 오, 흔들흔들한다. 저 친구 좀 놀 줄 아는 친구인가? 몸 사이가 좀 심상치 않은데? 자, 그럼 코끼리 구간에서 한번 잡아봅시다. 좋아요, 코끼리 좋아요. 뭐가 나옵니까? 뭐야? 나왔다. 네, 또든새 좀 잡아먹어라. 이게 맛있거든 얘?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 크네요. 와 진짜 크다 크기는. 근데 쟤 등이 왜 이래? 목말라서 좀 물 먹으러 온 거 나온 거 같거든요? 오 코 아 잘 먹네. 물 잘 먹네. 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약간 청소하러 온 건가? 씻으러 나왔나 본데? 와우 이거 엄청난 녀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약간 S급의 기운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거 아주 꿀잠 자고 있는데 수사자는 없나 보네요. 네. 이번에는 벵갈 호랑인데 애들이 지금 이제 낮잠 시간인가 보네요. 얼굴 보여주질 않아. 여기가 포인트네요. 네. 짜잔. 지금 아주 뭐 개꿀 잠자고 있거든요. 여기서 호랑이 몰래 한 마리만 잡고 갑시다. 호랑이 너 강한 친구잖아. 좀 센 애 한 마리만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자 여기서는 누가 나올까요? 망했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신비 아파트 동물원에서 또 한번 귀신 열심히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은 진짜 그 귀신들보다는 동물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말로 귀신 잡을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어쨌든 또 여기서 잡아봤는데 뭐 결국엔 또 출석 리스트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A급도 한 마리도 안 나왔고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색다르게 바깥에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신박한 장소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인사해. 인사해.